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여기가 재개발이래. 그 동네가. 그러면 이제 뭐랄까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빌라 아주 원룸같이 조그맣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땅하고 건물하고 다 하고 있으면 분양권이 나옵니다. 그건 서울, 경기 다 공통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천까지. 분양권이 나와요. 땅만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면적이 넘어가야지만 분양권이 나오고요. 건물만 갖고 있어요.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거를 직접 하거나. 근데 건물만 갖고 있거나 땅만 갖고 있는 사람은 크게 없습니다. 왜? 재개발은 오래된 동네. 그러니까 빽빽하게 집이 있는 동네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로가 경매 나와서 재개발에 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땅하고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갖고 있긴 있는데 온전한 땅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싸움박질하고 이런 게 싫다면 재개발에 토지 도로를 구입하십시오. 도로는 분양권이 나오냐? 경기도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하지만 이미 다 해본 서울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경기와 인천이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도로도 분양권이 나옵니다. 30평방미터만 넘으면 나옵니다. 30평방미터라는 건 약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라는 얘기예요? 1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10평도 채 안 되죠. 여기 여러분들 덜컥 30평방미터 사갖고 갖고 있는데 분양권이 안 나온대. 저한테 쫄러가 따지러 왔어. 왜 안 나옵니까? 유주택자는 안 나온답니다. 아유, 그러면 난 주택 있으니까 분양권 못 사겠네. 아니, 도로 못 사겠네. 서울은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정했습니다. 도로가 좀 크다면 유주택자도 분양권을 주겠다. 그 면적 기준이 90평방미터입니다. 30, 90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아마 대부분 준용해서 재개발을 할 겁니다.